스파이 구독자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신혜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여러분? 저 이달의 신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와! 네, 저희가 새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연습실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네. 여러분, 네, 여기가 어디요? 저희가 열정과 노래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연습실에서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연습을 하고 생활을 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기회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이달의 손의 연습실입니다. 와! 저희는 본격적 활동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서 노래도 하고 안무도 배우고 쉬기도 하는 공간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연습실에서 주로 뭘 하면서 지내죠? 연습해요. 네, 컴백을 하면서 뭘 하면서 있었나요? 네, 저희는 이렇게 필기를 해가면서 칼군무를 연습을 하기도 하고 라이브 연습도 하죠. 예!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라이브도 짱짱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하다 보면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식 먹방도 필수입니다. 조금. 그리고 연습은 단합력이 필수잖아요. 단합력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건 바로 멤버들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그치. 그쵸. 우리 연습실 소개 다 했어? 네. 어, 그러면은 우리 신곡 소개도 한번 해볼까? 좋아요. 네. 신곡 소개하세요. 아, 맞아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또 새 앨범이 나왔어요. 바로 해쉬라는 앨범인데요. 거기에 수록된 타이틀곡 들어보셨나요? 네. 다 들어보셨나봐요. 저희 이번 소왓은 굉장히 강렬하고 걸크러시 넘치고 그리고 시그니처 원스텝과 웅장한 베이스가 인상적인 어반 댄스곡인데요. 와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곡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 그쵸. 무슨 일들이 있었죠? 자, 바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또 가사에 부분마다 포인트로 주어야 되는 동작들, 느낌들을 다 써놨어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또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어서 저희 또 포인트 안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을 하늘을 향해 겨누듯이 이렇게 꺼내는 동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와시라는 제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의 메시지를 담은 포인트 동작이니까요. 이거를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불러주세요, 멤버들이. 네. 5, 6, 7. 다시 놓친 게 So hot. 네. 얼음 같은 게 So hot. 네, 그만큼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달의 소녀가 컴백을 맞아서 특별히 연습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케이스타일 구독자 여러분, 팬분들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릴까요? 그럼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 많은 응원해주세요.